네, 안녕하세요. Part 3, Review Test 두 번째 문제 들어갑니다. To be a truly critical thinker, 뭐뭐 하기 위해서, 되기 위해서는요, 진정으로 비판적인, critical, 비판적인 thinker, 사고가가 되기 위해서는, 비판적으로 사고하는 사람이 진정 되기 위해서는요, spotting fallacies, is essential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spot는 점이란 뜻도 있고 장소란 뜻도 있고 여기에서는 발견하다라는 동사로 사용됐습니다. spot 발견하다 발견하는 것 fallacy 오류라는 뜻입니다. 오류를 발견하는 것은 essential 필수적이다. 생각을 모아서 이 글이 무엇을 말하는지 정확하게 파악하셔야 하고요. 특별히 문맥에 맞는 어휘를 여러분들이 선택해야 되는 경우에는 그 어휘가 사용돼야 하는 근거를 정확하게 생각하면서 문제를 풀어나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Any false argument may seem 어떠한 그 오류가 있는 주장도 보일지 모른다. May seem 뭐뭐처럼 보일지 모른다. Reasonable 타당한 그럴듯한 논리적인 이성적인 이라는 뜻을 가지죠. 그래서 타당한 것처럼 보일지 모릅니다. At first, 처음에는 말입니다. But the careful examiner, 주의 깊은, 세심한 검사관이라고 할수 있겠죠? Examine, 조사관이죠. 아주 세심한 조사관은 soon discovers, 곧 발견합니다. Its faulty basis, 그것이 결함이 있는, faulty, 잘못된, 오류가 있는 basis. 바로 근거를 말하는 거죠. Ad hominem argument, red herrings, and straw man. 이세 가지는 토론에 있어서 세 가지의 유형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Ad hominem은 인신공격성의 논쟁을 말할 때 쓰는 말이고요. Red herrings는 훈제청어라는 뜻인데 관심을 딴 데로 돌리는 것을 말합니다. 레드 헤링스를 통해서 토끼를 잡아야 되는 개들이 레드 헤링스를 보고서 레드 헤링스를 따라간다라는 데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레드 헤링스는 관심을 딴 데로 돌리는 것을 토론에서 의미를 하고요. 그리고 스트로맨은 밀집 사람인데요. 밀집 사람은 위증인을 말할 때 사용을 하는 말이죠. 자, 이세 가지 유형. 토론에 있어서의 세 가지 유형. 즉, 오류가 있을 수 있는, 오류가 있는 토론의 세 가지 유형, 주장하는 세 가지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well-known types of fallacies, 아주 잘 알려진 형태의 types of fallacies, 바로 오류이다라는 거죠. In the first, 첫 번째, The ad hominem fallacy에서 그 인신 공격성의 오류에서는요, one speaker attacks 한 화자 말하는 사람이 공격합니다. The other's personality or background 다른 사람의 그 어떤 성격 또는 그 사람의 배경 이러한 것 자신의 주장의 근거가 될수 없는 fallacy를 가지고 있죠. 이러한 것들을 공격을 하죠. 자, 공격을 한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Using such friendly tactics. 자, 한 번에 보아도 여러분들이 friendly란 단어는 절대로 여기에 들어갈 수 없는 단어죠. 공격하는 것과 friendly는 서로 부합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friendly가 뭐 aggressive의 등의 뜻으로 바뀌어야 되죠. 그래서 공격적인 그러한 전술을 사용하는 것, tactics 전술입니다. 사용하는 것은 is normally a sign, 일반적으로 보통 a sign, 표시이다, sign이다, that the speaker has no real argument. 그 화자가 진정한 주장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저 인신 공격을 하려고 하는 것이다. 라는 표시이다라는 거죠. Another fallacy. 정답은 2번이면 이미 나왔고요. 또 다른 오류, the red herring. 바로 훈제청어인데요. 이것은 draw 끌어들인다.
listener's attention. 자, 청자의 관심을 away, 멀리로, 즉 청자의 관심을 돌린다는 얘기죠. From the real point, 진정한 중요한 포인트로부터. This happens, 진정한 주장으로부터 멀리 떨어지게 관심을 딴 데로 돌리는 것이고요. This happens, 이러한 일이 발생합니다. When speakers see, 이 화자가 볼 때, 뭐, their argument are failing, 그들의 주장이 실패하고 있다라는 것을 그들이 볼 때, 그리고 and try to distract, 이제 자신의 주장이 실패하니까 try to distract, distract는 산만하게 하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주의를 딴 데로 돌리는 겁니다. 청자들의 관심을 돌리려고 노력할 때 with something, 어떤 것을 가지고 온대요. something을 수식하는 말이 그 뒤에 따라 나오죠. seemingly important, seemingly, 겉으로 보기에라는 뜻이죠. 겉으로 보기에는 important, 중요하지만 yet, 그러나 logically, 논리적으로는 unrelated, 관련이 없는 어떤 것을 가지고 그곳으로 관심을 돌리려고 노력할 때 일어난다는 거죠. Finally, 마지막으로 in a strawman argument, 밀집 사람 주장이 있어서 strawman 밀집 인형 논쟁이 있어서는요. The debater present 그 토론자가 present their opponent's case incorrectly. 상대방의 opponent는 적수라는 뜻이죠. 상대방의 사례를 incorrectly 부정확하게 제시한다. present는 제시한다라는 뜻이죠. 사례 자체를 부정확하게 제시하는 겁니다. And disproves 그리고 나서 disprove는 잘못임을 입증하다라는 뜻이에요. 잘못임을 입증하다. 올바르지 않다라는 것을 입증하다라는 뜻입니다. Disprove that one. 그것이 잘못됐음을 입증하는 거죠. That one. 그 주장을 말하는 겁니다. Rather than the real one. 진정한 주장보다. 원래의 주장이라기보다는 말이죠. The fake opposing argument. 거짓의 잘못된 실제가 아닌 그런 fake한 opposing argument 반대 주장 or strawman 바로 밀집 인형이라고 얘기하는데요 is usually 보통 an unrelated point 전혀 관련성이 없는 그런 주장이 되는 거죠 point가 됩니다 and proving it wrong achieves nothing 그러므로 proving 입증하는 것 proving 입증하는 것 it 그것을 wrong 잘못됐다고 그래서 prove 명사 형용사가 나와서 prove 다음에 나오는 그 명사를 잘못됐다고 입증하다 proving it wrong 그것을 잘못됐다고 입증하는 것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prove a 형용사 a가 뭐뭐하다라고 입증하다 그것을 잘못됐다고 입증하는 것은 achieves. 자, achieve는 성취하다라는 뜻이죠. achieves nothing. 어떠한 것도 결국 성취하지, 이루지 못한다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문제 정답을 찾는 것은 뭐 굉장히 쉬운 그런 문제이지만 오히려 전체 내용 속에서 여러분들 내용을 요약 정리하기가 상당히 난해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자, 그 이유는 여러분들의 생소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에게 생소한 부분, 익숙하지 않은 것들을 이해할 때 바로바로 요약 정리해서 자신의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이 바로 독해력의 가장 핵심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세 가지 포인트. 자, 인신공격성 논쟁. Red Herring, 자신의 주장을 다른 곳으로 돌리는 상대방의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는 것 그리고 세 번째 Strawman 위증인 그래서 오히려 그 자신의 주장보다는 상대방의 주장 그 자체가 아니라 오히려 다른 방향으로 증거를 대고 주장을 하게 되는 이 세 가지 유형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네, 항상 더 깊이 있는 사고를 통해서 더 깊은 즐거움을 느끼는 그런 공부가 되시기 바랍니다.